안녕하세요. 오늘은 수나미 얘기 좀 한번 해보려고요. 수나미가 이제 벌써 3년, 집 떠난 지 3년 돼가잖아요. 그런데, 이건, 월간 백운이라는 그 민족 정론지. 예, 굉장히 따뜻한, 아유, 월든이라는 책도 소개를 했네? 누가 썼지? 주영민 선생님 썼구나. 아무튼 월든이라는 책도 소개했고, 민족 정론지 굉장히 좋은 월간지입니다. 예, 이건 구독 하는 게 좋아요. 예. 월든까지 소개를 해야겠다. 수나미 인터뷰가 실렸어요, 이번 달에. 이게 매돌 거냐면 9월 거구나. 9월 거니까 이번 지금이 9월이죠. 수나미가 이제 자기 장래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시절을 굉장히 이제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굉장히, 좀 힘들게 보냈습니다. 예, 보냈고, 물론 이제 주변 사람들도 주변에서는, 심각하게 다치지만 않게, 스스로의 마음과 몸을 다치지만 않게, 멀리서 지켜봐 줬죠. 그랬어요. 근데 결과를 얘기하면 잘 컸습니다, 사실. 근데 수나미에 대해서 하도 말이 많아서, 수나미가 이제 이거 제목이, 이 인터뷰 제목이 존버 수남이에요. 존버라는 말 아세요? 혹시? 예. 존나게 버틴다는 얘기입니다. 버티다 보면 뭔가가 된다. 그 존버라는 얘기, 아이들 이제 쓰는 언어죠. 예.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 달에는 백운초 중학교를 졸업하고, 백운초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전주 농생명과학고 3학년에 재학 중이며, 9월에서 12월 호주로 직업계 고등학교 글로벌 현장학습을 떠나는 김순환 군을 만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읽어볼게요, 또. 이제 인터뷰니까요. 3년 전 아빠의 권유로 농생명과학고에 입학했습니다. 이렇게, 운을 띄우고. 이제 수나미 이야기입니다.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 많이 했지만 후회는 없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만한 정신력은 거의 다 얻은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얻었냐? 1학년 입학해서 친구들을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익숙하게 봐오던 백운 친구들과는 너무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학교도 잘안 나와요.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급식을 먹지 않고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제 말도, 언어도 이제 좀 사나워요. 욕도 많이 하고. 그리고 물론, 이런저런, 백운의 시골에서 학교를 다니던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아이들하고는 많이, 성향 자체가 많이 달랐습니다. 그 다른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성향이 많이 다른 아이들이 모이는 곳이 이제 특성화고로 많이 모이죠. 근데 이제 수남이가 그 속에서 잡초처럼 버틴 겁니다. 자. 1학년 때는 뭘 해야 할까 하는 고민도 많았지? 어떤 고민을 했을까? 물어보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서 친구들이 있는, 지난해 있는 고등학교로 전학 갈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학교에서 생전 처음으로 영어 전교 1등, 반에서 1등 해보고는 이것도 나쁘지 않네? 생각하며 버텼어요. 버티다. 존버. 크로스핏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풀고, 물론, 고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은 복싱을 했습니다. 아빠의 권유로. 예.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몸도 건강해져서 힘을 얻었습니다. 어깨도 많이 넓어졌죠. 예. 1학년 내내 복싱을 했던 것이 크로스핏 운동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어요. 백운에 있는 후배들이 오고 싶다고 하면 진짜 딴 생각 안 하고 버틸 수 있으면 와라 하고 싶어요. 여기서 버티면 뭐든 할수 있을 거예요. 복싱은 아빠가 강력하게 추천하셨어요. 복싱은 전신 운동인데다가 엄청난 체력을 키워주는 운동이거든요.
그리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거친 친구들 사이에서 기죽지 말라고 아빠가 최소한 1년은 복싱을 배우라고 하셨어요. 힘들었지만 꾹 참고 1년간 배웠어요. 예. 전문, 그러니까 선수들을 양성하는 체육관에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싱이 뭐, 다이어트 복싱, 뭐, 다양한, 복싱들이 있는데, 수나미는 복싱 선수를 양성하는 전문 체육관에서 공소운동장에 있거든요. 거기에서 배웠어요. 열심히 했어요. 2학년 때는 정말 모든 걸다 쏟아 부었습니다. 뭘 부었을까요? 방과 후 영어 수업. 영어 열심히 했어요, 정말로. 농학부 활동을 했고, 하교 후에는 크로스핏 하고 집에 와서는 저희 어머니 건강이 안 좋으셨던 거 아시죠? 불편하셨어요, 몸진 게. 집에 와서는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를 대신해서 가사노동을 했습니다. 가사노동이래. 네. 주말에는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었죠. 아우, 한 6개월 했을 거예요. 인문계학교와는 달리 우리 학교는 오후 4시 20분이면 학교 수업이 다 끝나기 때문에 다양한 것들을 할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학교에 의외로 이런저런 장학금이 많아서 여러모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했죠. 영농반에 학생 5명이 신청했는데, 이제 수남이가 힘들었던, 그래도 버텼던, 시간이 지나면서 친구들이 다 빠져나가고, 토마토 250줄 키우는 일이 몽땅 제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한번 시작한 일은 마무리해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또 버팁니다. 예, 토마토는 너무 잘 자라서 새순을 정신없이 잘라줘야 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스마트 농업은 1년 내내 작물을 키우고, 자본과 비용이 많이 들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느 날 방과 후 영어에 신청을 했어요. 처음 수업에 30명 정도 모여서 되게 빡세겠다 싶었는데 2주일 후에는 5명만 남았어요. 그렇게 영어 회화 공부, 프리토킹, 패턴 연습을 했어요. 영어 회화 공부를 한 덕분에 직업계 고등학교 글로벌 현장 학습을 알게 되었고 시험과 면접을 거쳐서 선정되었어요. 네, 뽑힌 다음에는 온라인으로 3개월 동안 호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하루 2시간씩, 어우, 2시간씩, 하루에 2시간씩, 네, 호주 영어와 문화를 배웠습니다. 호주에서 드론이 방제도 하고 로봇이 열매를 딴대요. 신기하죠? 로봇이 열매를 딴다니. 그것도 하우스가 아닌 노지에서 원에 조경을 전공하기 때문에 호주에서 플로리스트, 채소와 과수 분야의 선진 기술, 직업들을 들을 공부하고 익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대하고 갔습니다. 지금 며칠 됐어요. 벌써 며칠 됐네. 전주에 나와 살아보니 배군이 참 평화롭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배군에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 6년에서 9년 동안 똑같은 친구들만 계속 만나 답답한 점도 있지만 그만큼 깊이 사귈 수 있어서 좋습니다. 전주에서 내 또래들을 만나보니까 배군 친구들이 얼마나 좋은 친구들이었는지 새삼 알겠더라고요. 떠나봐야 하는 거죠. 예. 어릴 때부터 아빠가 가족들을 데리고 국내, 해외 여기저기를 다녔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그러다 보니 학교도 많이 빼먹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시험 점수 97점을 맞아도 아빠는 초등학교 때는 노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어요. 칭찬이 안 돌아오니까 포기하고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신나게 놀았어요. 돌아보니 어릴 때 많이 놀고 여행했던 것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충분히 놀고 여행 다니며 경험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공부와 새로운 시도를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도 많은 친구들이 저에게 고민 상담을 하는데 그 친구들과 얘기해 보면 우리 아빠가 참 좋은 아빠였구나 생각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요. 9월 17일이면 한국을 떠나 호주로 갑니다. 이번 인턴십 경험이 괜찮다면 학교 졸업하고 다시 호주로 갈 생각입니다. 인턴십 기간이 대학 입학 시험 일정과 겹쳐서 원하는 대학에 못 가게 되었지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월든이라고 하는 책도 소개를 했는데, 월든, 그러니까 이
데이비 소로라는 사람이 1817년도에 태어나가지고 1962년에 돌아가셨는데, 짧은 28세 월든 호수까지 통나무를 짓고 2년 2개월 살고 돌아가셨어요. 얼마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45세에 돌아가셨는데, 참, 좋은 책입니다. 예. 저도 몇 번을 읽었어요, 이 월든이라는 책을. 뭐, 이건 월든은 짧게, 예, 소개, 인생 철학이 굉장히 저하고 많이 닮아있어요. 제가 뭐, 데이비 소로우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저는 그분의 삶을 많이 담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그랬으면 하고요. 예. 쓰나미가 이렇게 잘 성장해 줬어요. 착하게 살면 되죠. 사람이 돈을 많이 벌고, 무슨 권력을 가지고,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옷 입고, 막,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쓰나미처럼 착하게 살면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저는. 건강하고 착하게. 그러니까, 옛날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착하게만 자라다오, 바라는 거 없단다. 뭐 그런 TV, 공익 광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내면에서는, 아니, 밖으로 또 다시 이렇게 표출이 될 때는, 경쟁에서 뒤처질세라. 이겨야지. 이겨서, 승리해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지고, 뭐 예쁜 마누라, 예쁜 각시 얻어서, 아이들 둘 정도, 아들, 딸 하나씩 낳고, 뭐, 좋은 아파트에서, 한 10억짜리 아파트에서 살기를 바라는 게 일반적으로 부모들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냥 진심으로, 쓰나미가 어디서 그냥 아르바이트, 정식 직장을 가지지 못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기 입에 풀칠만 하고 살더라도, 그냥 건강하고 착하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심입니다. 예. 그냥 빵집에서 일을 하든, 마트에서 일을 하든, 시간제, 근로자로 일을 하면서라도 자기가 행복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운동하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노래 부르고, 운동하면 건강해지잖아요. 예. 건강하고 착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면서, 물론 돈이 많이 드는 원하는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죠. 예, 하지만 쓰나미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하고 행복한 아이로 잘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자랑스럽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꼭 들려드리고 싶었어요. 건강하고 착하게만 자라다오. 아이들한테 바라는 건 이게 전부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녕. 오늘도 노래 연습하러 왔어요.